안녕하세요. 이야기꾼입니다. 오늘은 벵갈 고무나무를 가지치기 하려 합니다. 전에 가지치기 했는데 제가 3주일 만에 오니까 다 말라서 거의 죽었고 그 다음 3주일 만에 오니까 그나마 살아있던 것도 다 죽었어요. 하려는 이유는 저번에 여길 잘랐거든요. 그런데 이쪽만 자라요. 이쪽에 조금 있는데 얘가 거의 다 죽어가고요. 밑에 게 조금 발현될 것 같기도 한데 잘안 보이죠? 예. 무슨 얘기냐면, 좀 딴소리로 넘어가면, 이 지금 이렇게 설탕물이 막 이렇게 묻어있는 이게 지금 호야를 거의 전멸시키고 있는 솜깍지벌레의 흔적입니다. 흰 솜깍지벌레. 제가 걔를 완전하게 퇴치를 못했어요. 이 고무나무, 인도 고무나무가 있거든요. 얘는 여기를 잘랐는데 양옆으로 이렇게 자라서 이렇게 자라기를 원해서 이 벵갈 고무나무를 혹시 몰라서 얘만 남기고 여기 싹둑 잘라버리려고 합니다. 또 여담으로 얘기하다 보면 집에 있는 이 루엘라의 보라색 꽃이 다 죽어서 싱싱하게 잘 자라고 있던 것을 서울에서 갖고 왔는데 이렇게 또 말라 죽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오랜만에 오면 집에 오면 이렇게 말라 죽기도 해요. 많이 죽고. 그래서 화분을 조금 저면 관수를 많이 하는 이유가 말라 죽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를 잘랐었거든요. 여기가 단면이었는데 요번에는 여기 그러니까 요 잎사귀에서 이게 잘 자랐으면 얘와 비슷하게 컸으면 그냥 놔두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려고 가지를 친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수확되면 서울 사무실로 가져가려고 그랬는데 얘는 말려서 죽었어요. 그 물꽂이 하던 물삽목 하던 게다 말라버려가지고 예. 그래서 지금 얘는 이렇게 자르겠습니다. 한 손으로는 도저히 못 자르겠네요. 저는 중단하고 자를게요. 자른 단면은 이렇게 하얀 액체가 나와요. 그러면 이게 인체에 안 좋다니까 원래 손 장갑 끼고 하라고 그렇게 써 있고 그렇게 말하시더라고요. 근데 일단 저는 장갑 안 끼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 자른 단면도 이렇게 액체가 다 나오는데 이거를 닦아서 저번엔 욕심껏 세 개를 만들려고 해가지고 했었는데 애들이 다 말라 죽는 바람에 이번에는 하나만 해가지고 서울 사무실로 가져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벵갈 고무나무의 가지치기입니다. 다시 켰습니다. 벵갈 고무나무 뒤에 있는 요 것들이 흰 솜깍지 벌레들입니다. 와우, 징그러. 다. 얘네들은 크게 보이니까 다 죽이는데 지금 죽이지 못하는 게 호야하고요. 커피나무 가지치기를 하고 나무 줄기 껍질을 다 벗기고 그 속에 있는 것과 다 해치워도 2, 3주일 만에 오면은 엄청나게 또 늘어나 있어요. 아, 진짜 초록별 나라로 보내버려야 되나 하는 고민이 듭니다. 저를 유튜버로 해주게 했던 호야 꽃도 그렇고. 그렇게 막 빨래 빨듯이 해가지고 했는데도 걔가 오히려 베란다로 내놨더니 베란다에 다른 화초들까지 옮겼어요. 속상하다. 이거를 다시 설명하면요. 벵갈 고무나무 이게 보면 제가 샀던 거는 여기 잘려져 있는 요 상태에서 있던 작은 묘목이었고요. 요게 자라다 보니까 이쪽도 잘려서 뭐 원래 원가지도 아니고 원주가지도 아니고 그리고 이거 이렇게 하나로 외목대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외목대 별로고요. 그러니까 모든 외목대가 다 좋은 게 아니고요. 이제 벵갈 고무나무의 경우는 풍성하게 키우고 싶어서 여기를 가지치기를 했어요. 했는데 여기하고 여기가 나오기를 바랬어요. 여기가 나오는데 얘는 거의 죽어가고 그 밑에 얘는 혹시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요렇게 두개 나오면 총세 개의 가지가 되겠구나. 얘 나왔고 이렇게 그랬는데
얘만 나오니까 지금 더못 기다리겠어요. 이렇게. 이렇게 원래 가지보다 더 커졌잖아요. 이렇게. 이게. 좀더 멀리서 찍어야지 보이겠네. 예. 그래서 얘를 갖다가 무산목 하겠습니다. 무산목해서 제가 원가지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사무실 잘 되라고 사무실에 가져가겠습니다. 사무실에 잘 돼서 제가 이제 좀 편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